저거는 고구마 잎, 저거는 감자. 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집에서 수경 재배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파나 밥뿌리 같은 거 그냥 좀 버리기 아까울 때 이런 식으로 잘라서 물에다가 꽂아두시면 이거 한 번 정도는 요긴하게 좀 쓰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잔뿌리는 좀 잘라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조금 헹궈주셔야 돼요. 그릇 같은 거나 납작한 데다가요. 물을 좀 담가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꽂아줍니다. 따뜻한 실내에 두니까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뿌리가 물에 담궈 놓으면요.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물을 갈아주든지 씻어주든지 해야 돼요. 뿌리를. 물 넣는 떡잎은 좀 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나중에 썩거든요. 어차피 들어가면. 잘라서 밀가루 수제비 만드는데 보면 이 파를 키워서 좀 잎을 좀 뜯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고 구독자님이 이제 이걸 심는 걸 이제 신청하셨는데요. 그냥 이렇게 계속 물도 안 갈아주고 계속 이제 실온에다 놔두면요, 이게 좀 나중에 뿌리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흙을 좀 씻어줍니다. 이왕이면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이렇게 갈아주시면 좋아요. 베란다 같은데 놔두시면 되고요. 물은 너무 많이 채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뿌리 부분만 살짝 이렇게 뿌리 부분만 살짝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여기 지금 과일 사먹고 남았는 플라스틱 통이거든요. 이런 데다 흙 같은 데다가 뿌리를요 좀 짧게 잘라줍니다. 좀 짧게 잘라준 다음에 자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이제 썩지 않는다는 거. 계속 놔두셔도 돼요. 이거는 풋마늘입니다. 제가 풋마늘을 이렇게 먹고 흙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여기 한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삭이 조금 나왔습니다. 뿌리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뿌리가 붙어 있는 이런 단상추 같은 거 사시면요, 화분에 심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꽂아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좀 자른 다음에요 컵에다가 꼽아 놓으려고요. 이렇게 컵에다 꼽으실 때는 물을 많이 채우지 말고요. 뿌리만 조금만 물이 이렇게 닿을 정도로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물을 꽉 채워 놓으면 이 부분 있죠? 여기가 물러서 나중에 물 속에서 썩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조금만 맛만 보도록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뿌리가 크면 좀 자른 다음에요.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속꼬갱이 부분을 이렇게 담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문에다가 놔둘게요. 이것도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꼽아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뿌리만 살짝 담글 정도로만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는 커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 먹으면 되고요. 다 이거는 먹고요. 자, 이 부분만 속꼬갱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뿌리가 좀 작으니까 이대로 물에 담가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그시면 돼요. 근데 이게 뿌리가 너무 커서 4개가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창문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지금 창문에 올려놓으시면 여기 또 자라거든요. 그리고 빨리 시들지 않고요. 뿌리 상추 사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드시면 냉장고 두시는 것보다 오래 갑니다. 지금 이게 일주일째 이렇게 싱싱하게 이만큼 또 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뜯어 드시면 돼요. 꽃기가 그러니까 좀 길게 놔둘게요. 뜯어놨더니 지금 삭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파입니다. 햇마늘이 나올 때 돼서 뿌리가 좀 생기려고 해서 이거는 마트에서 샀는 마늘, 깎는 마늘인데도 이렇게 흙에 제가 꼽아놨습니다. 이거는 껍질째 있는 마늘 이렇게 흙에다가 꼽아놨습니다. 주방 창문에다가 이렇게 상추와 쪽파를 물에 담가서 키우는데요. 이게 물을 조금씩 주셔야 돼요. 많이 주면 뿌리 같은 데서 이렇게 약간 썩는 냄새가 나거든요. 물은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좀 마른 듯, 안 마른 듯 이렇게 물을 주셔야지 이게 좋아요. 자, 여기는 저희 세탁실인데요. 저 세탁실 창문에다가 이렇게 마늘, 이렇게 쪽파, 상추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통은 구멍이 뚫려 있고요. 지금 한 3일 됐는데 쪽파에서 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삭은 안 올라오고요. 뿌리만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째 이러고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1,000원 주고 산 야자수인데요. 제가 좀 방치를 해뒀더니 저절로 이렇게 꽃이 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한 개를 이렇게 물에 담가 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요. 자, 이렇게 보면 밑에 뿌리 있죠? 자, 이렇게 컵에다 담가 놓으면 음식 같은 거 장식할 일 있으면 입 한 개 떼서 장식하셔도 돼요. 사선으로 꽂아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뿌리가 많이 내리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주면 돼요. 여기는 지금 감자 삭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고구마 잎, 저거는 감자.
아주 잘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잘라 드시고는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래 못 키우거든요. 물에 계속 담가 놓으면 물에 담겨 있는 부분이 좀 썩거든요. 그래서 좀 냄새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그냥 가위로 잘라서 고명으로 쓰실 때나 조금씩 양념장에 이용하실 때 조금씩 쓰실 수 있습니다. 단상추 먹고 뿌리면 이렇게 상추도 옆에 자라고 있고 부추 있죠? 뿌려놨더니 전구지입니다. 부추 조금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문에 올려놨던 상추인데 이게 한 지금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뭐 그냥 이대로 이제 뿌리 있는 거요. 이렇게 활용해서 드시면 좋아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뜯어서 수확하시면 돼요. 수확하고 또 이대로 또 뿌리 그대로 남겨놓고 또 물 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뿌리로 된 상추 같은 거 사시면은 이렇게 흙이나 물에다가 이제 꽂아놓고 쓰시면 오래 좀 조금씩 필요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게 창문에 놔뒀다가 한 며칠 깜빡하고 물 안 주면은 푹 시들거든요. 근데 다시 물을 주면은 또 살아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제가 처음에 심었을 때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이건 다시 장틀에 올려놓고 이제 물 주면 또 이렇게 또 자랄 것 같아요. 컵에도 꼽아놓은 건데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뿌리에서 물 많이 주면 썼거든요. 그래서 물은 제가 보리 이제 싹 키우는 건데요. 아, 그리고 마늘은요, 이렇게 껍질을 까서 이렇게 심어 놓는 게 더 빨리 자라네요. 껍질 이렇게 씌워 놓은 거는 좀 더디게 자라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요리하실 때 데코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줄기는 이렇게 뜯어서 조금씩 양념장 만들 때 필요하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또 다시 또 장틀에 넣고 키우면 또 와, 마늘 냄새 진짜 많이 나네요. 그리고 쪽파는 아직 요거는 아직 덜 자라고 있는데요. 필요할 때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이렇게 쪽파 잎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양념장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물은 조금. 자, 이렇게 상추가요. 그래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한 그릇 나왔네요. 그 큰 대접이 한 대접 나왔습니다. 한 끼 밥은 먹겠습니다. 양념장 한 번은 만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게 창문이에요. 주방 창문에다가 이렇게 상추와 쪽파를 물에 담가서 키우는데요. 여기 옆에 단상추 뜯어먹고 뿌리만 담가놨더니 제법 많이 컸죠. 아쉬운 대로 조금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검은색 통인데요. 빛이 들어가지 말라고 검은색이거든요. 여기다가 짠! 자, 콩나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며칠 치면 되면 이렇게 싹이 이만큼 자라요. 그러니까 물은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 주거든요. 여름에는 출근할 때요. 이렇게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출근하고요. 집에 와서는 밖에 내놓고 겨울에는 이렇게 실온에 그냥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러면 한 며칠 되면 이렇게 콩나물이 다 잘 자랍니다. 이걸로 국 끓여놓으면 정말 맛있겠죠. 고소하게. 알아서 이제 자라니까 흔들어가면서